무조건 선택지를 만나면 말 바꿔, 계속 같은 걸로. 집에 놨던 여러 가지 말로 계속 바꾸다 보면 저절로 아 이게 이거구나 눈에 보이면서, 한 번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힘으로 천천히 해야 돼. 처음에는 빨리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보면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게 확 직감이 옵니다. 이게 정말 맞구나. 일반 고민을 쭉 풀어야 되구나. 자, 건강 상태로 진단하고 범죄 현장에서 혈흔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얘기하려고 한다? 아, 검사용 키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정도 맞힐 수 있겠죠. 그리고 검사용 키트와 같은 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생각해보면. 검사용 키트는 뭐지? 그치. 혈흔을 조사하기 위한 거. 또 있지. 같은 말 뭐 있어? 그치. 검사용 키트는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 두 가지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첫 번째 문장을 꼭 기억할 만하니까 기억했다고 넘어갈게요.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 다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검사용 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거 만들 때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과학적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예요? 비용도 적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요런 성격을 가진 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내가 이 좀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미리 쳤는데, 여기까지 읽고 내가 가려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거 다 얘기해봐하면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우리가 여기 끝까지 다 읽고 기억할 수 있는 게 네 개에서 진짜 잘 읽었을 때 일곱 개인데, 네 개를 기억하는데 이미 이거 네 개 다 채워버리면 뒤에 중요한 내용은 내가 다 버려버려야 되거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냐면, 물론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보면서 읽긴 하지만, 아, 지금까지 검사용 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용 적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앞으로. 그렇게 기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읽었어. 그럼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항원항체 반응 응용하는 검사용 키트가 나왔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그럼 봐봐.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해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내용 뭐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놈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생각해봐. 1번이 중요할까? 2번이 중요할까? 3번이 중요할까? 하면 일단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2번과 뭐가 엮어준 게 좋아? 검사용 키트는 이미 큰 주제에서 내가 묶어왔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당연히 기억날 거니까 요거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아, 비용도 좀 저렴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밑줄은 다쳤지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딸랑 두 개인 거예요. 요렇게. 알겠죠? 더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의 흐름을 옮겨서 내가 저걸 기억하겠다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독해인 거죠. 자,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항원항체는 그러니까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 요거 여기에만 반응하는 항체, 요거를 이용하는 놈,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맞나?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이렇게죠, 그죠?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LFIA는 뭐죠? 항체만 특이하게 반응한 항체를 이용하는 검사용 키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읽었던 거를 천천히 읽었으니까 지금 웬만큼 많이 쓸 거예요.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얘기로 하면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얘 뭔데? 일종의 항원항체를 이용하는 놈이고, 항원항체라고 하는 놈은 뭔데? 이 항원에만 항체가 결합하는. 그렇게. 그 뭔데? 이건 검사용 키트야. 그래서 어떻게? 원하는 것들을 뭐 손쉽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까지만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기억한 거예요, 구절을.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정보는 충분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막바로 넘어가고 이제 한번 가면 내용지 문제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조금 길어요. 자, 가다가 끊을 수도 있고 한번 가볼게요. 요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로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되게 길어. 자, 그럼 일단 한번 가보면, 자,
요 키트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위에 거 갖고 와야죠. 위에 LFIA를 이용하면 뭐 갖고 올래? 뭐 어떤 거 갖고 올래? 가장 핵심 포인트. 선을 통해, 선도 맞지. 선을 통해서. 그 다음 또 뭐 갖고 올래? 하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선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키트는, LF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자, 지금 이렇게 그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 없죠? 그럼 그림 그려준 게 맞아요. 옆에다 그릴까? 혹시? 어차피 두 번 주문다니까. 요렇게 납작한 건데, 됐죠? 그 다음에 시로패드, 결합패드, 반응망, 흡수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생님 가로칩니다. 왜? 못 기억할 테니까 내가. 못 기억해요? 읽자마자 네 개의 그 명칭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리고 그냥 숫자 4로만 돼 있어. 아, 그러면 LF 키트는, 그냥 줄여서 이렇게 발음할게요. LF 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시로패드로 흡수된 시로는 결합패드에서, 그럼 자, 보는 거야. 시로패드 뭐야? 아,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결합패드에서, 아, 두 번째 거구나. 이렇게.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로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묶어줄게. 결합패드와 복합체. 상관이죠? 결합패드, 복합체는 결합패드에서. 그 다음에 함께 지나고 흡수패드, 흡수패드 어디야? 아,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그럼 자, 보는 거야. 첫 번째에 시로가 흡수가 되고 두 번째 머시기에서는 복합체와 함께 제일 마지막까지 이동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내가 떠올려준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다시 계속 또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결합패드 있는, 그럼 빨리 위에 거로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거야. 아, 두 번째구나, 이렇게. 복합체는, 오케이, 복합체.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 세부적인 내용이고, 내가 기억 못해. 복합체는 표지 물질이라는 얘기지.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자, 그럼 복합체는 요거 플러스 요거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요건데 내가 여기까지 기억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여하튼 복합체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구나. 표지 물질은, 그럼 다시 얘가 주목받는 거지. 자,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과 상관있는 거고, 색깔 내는 건 어차피 발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색깔일 테니까 패스.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이 종류가 달라진 거고, 아, 특정 물질은 서로 종류가 다른 거고, 됐고, 여하튼 내 기억 속에 남겨야 될 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해요? 표지 물질이 중요하죠. 표지 물질 체크. 표지 물질은 뭐다? 어디 있는 거다? 복합체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로 뭘 담당한다? 발색을 담당하는 거구나. 이건 꼭 체크해서 묶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 여기 좀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있다 보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여기서 복합체가 이제 두 번째 단계였지, 그지? 복합체랑 같이 시료랑 묶여서 가는데 이 복합체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지고 나머지 하나가 뭔가가 있었어. 기억도 안 나? 됐어. 여하튼 표지 물질은 발색이야.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끼리 이렇게 묶어줍니까? 이따가 문제 풀 때 보세요. 왜 이렇게 묶는지. 이렇게 묶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지랑 같은 말을 묶어둔 거야, 지금. 같은 말 찾기야, 지금. 그러니까 내 독해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말과 반대말을 서로 구분해서 찾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지의 말을 지문의 말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게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그러면 자 보세요. 반응막 보고 넘어가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려면 빨리 이게 반응막의 전체 흐름인 여기에서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와야 돼. 이게 유기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살짝 보고 다시 오는 거지. 아, 세 번째 단계. 반응막 세 번째야.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로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래. 아, 그러면 검사선이 있고 표준선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와 상관이 있는 거야? 세 번째에 상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놈들은 뭐라고? 항체들이 있는 놈이야. 연관된 거 찾아줬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나? 잘 보셔야 돼요. 표지 물질이 대내기. 뭐야? 발색한 놈. 복합체 중에 한 놈.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서 반응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반응선은 뭐야? 검사선이 나타나거나 표준선이 나타나는 뭐라고? 색깔이 나타나 있는 선이라고 규정될 수 있겠죠.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와 상관있는 놈. 알겠죠? 자, 요 검사선은 목표 성분께서 동그라미 쳐주고. 표준선은 뭐라고? 이, 뭐라고? 정상 요거와 상관있는 거. 그럼 이거 읽으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보세요. 두 번째 단계에 복합체 내용을 흡수했고, 세 번째 단계는 뭐야? 반응막이었지. 반응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선이 두 개 그어지는 거야. 이렇게. 앞에 있는 놈이 뭐고? 검사선이고. 뒤에 있는 놈 뭐고? 표준선이고. 검사선과 관련돼 있는 거, 표준선과 관련돼 있는 거, 선생님이 읽을 때는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해설 강의하면서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억납니다. 물론 문제 풀이까지 했으니까 더 완벽하게 기억나겠지. 내가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설 강의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검사선은 뭐와 상관있는 거고, 반응 물질의 유무라고 얘기했어. 반응 물질의 유무. 그리고 뭐가 있는 놈? 둘 다 항체가 여기 있어. 항체가. 그리고 표준선은 뭐라고? 그렇지. 정상 검사인지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상 검사인지를. 됐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이거는 일부러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 얘들아, 여기서 반응 물질은 뭘까?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읽어왔는데 반응 물질은 뭘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잘 생각해봐. 자, 분명히 힌트를 줬어. 여기 보면 여기 반응막에는 두 가지 선이 있는데 걔가 뭐 항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항체가 있는 검사선에서는 반응 물질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항체와 상관있는 게 뭔데? 읽으면 첫 번째 문단에 항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 물질이, 아, 여기서 항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써있지 않지만 짐작하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연관성. 어차피 첫 번째 문단에 했던 말이 두 번째 문단에 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유기적인 어떤 성격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 못 맞힙니다. 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야 돼요. 가볼게요. 자, 털어낼 수 있는 거 털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1번, 요 키트에서 시로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로를 흡수하는 역할. 일단은 시로는 기억나. 어차피 시로 패드는 제일 첫 번째니까 흡수였던 것 같아. 근데 흡수 패드는 뭐였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가라고. 찾아가라고. 알겠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맞잖아. 그치? 넘어가. 그럼 마치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생님 저거 다 기억하고 이렇게 맞추는 것 같다. 아, 나는 못 기억하는데 어떡하지? 아니니까. 나 정확하게 다 얘기합니다. 찾아갔어요. 알겠죠? 그럼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못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고. 알겠죠? 선생님은 가장 보통인 상태에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돼. 그 의무가 있어. 부끄럽다고 안 보여주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래야지 너희들 헷갈리지 않죠. 자, 보시면 여기쯤 했나? 시로패드로 흡수된 시로는 결합패드 복합체 반응을 거쳐서 여분의 시로가 흡수되는 흡수패드. 그러면 여분의 시로가 여기도 흡수되네. 찾아가야 돼. 세부적 정보니까.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것도 하면 되겠죠. 2번, LF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된다. 이거 왜 그래? 자,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은, 그죠? 얘와 상관있는 게 방금 읽어보니까 검사선이었어. 검사선에서는 목표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사선은 뭐가 발려져 있어? 항체가 발려져 있다고 얘기했어. 항체의 띠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검사선에서 발생,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얘가 항체로 발려져 있으니까 이 목표 성분은 항원이겠지, 당연히. 라고 추론하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유기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있으면 당연히 못 맞추는 거예요. 왜? 한글이라고 글자 그대로 있는 거 찾아가라고 지금 문제 내고 있는 게 아니야, 수능 문제는. 일부러 유기성 이용해가지고 말을 바꿔버리죠. 3번 갑니다. LF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자, 가봐. 정상적인 키트래. 그리고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대.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목표 물질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일 거고. 표준선은 뭐 때문에? 표준선이 발색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선이 발색되었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표준선은 뭐랑 상관있어요? 말 바꾸면 정상이지. 자, 그럼 가볼게요. 표준선은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지. 자, 다시 혹시나 해서 기억이 조금 애매한가 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표준선이 발색되었다? 그러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키트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검사선이 발색된지 안 된지 필요 없고 표준선은 발색되어야 돼 말아야 돼. 정상이면 발색된다고 했잖아. 그럼 100% 반색되어야지. 이런 조건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얘가 얘랑 같은 말이 됐기 때문에 얘가 발색되지 않으면 틀린 거야. 무조건 3번이 정답이야 얘는. 그냥 한 문제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풀려줘야 돼요. 풀려질 때 문제 어떻게 푸냐. 무조건 원칙은 이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서 내가 IQ 좋아가지고 생각이 났다가 아니고 표준선과 같은 말이 뭔데? 표준선 발색과 같은 말이 뭔데? 같은 말이 정상이라고. 그지? 근데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LF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모순이잖아. 얘는 그냥 2번이 정답.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모든 기출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어려운 거. 일부러 내가 지금 어려운 키트만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이전에 내 해설 강의를 다 봐. 다 라이브야. 보시면요.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4번, 5번 안 풀어. 안 풀어 나는. 알겠죠? 물론 이제 뒤에 내용 읽고 다 풀어줄 수도 있는데 왜 안 푸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 생각보다. 30초에서 1분 걸린다고. 두 개 아끼면 두 개 안 풀면 1분에서 2분까지 아낄 수 있어요.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문제 한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다섯 개 문제에서 내가 선택지 안 읽은 게 10개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10개까지는 좀 무리인가? 그래 한 6개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봐. 3분 아끼는 거야. 다섯 개 문제에서 3분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안 읽고 풀어요. 단 화법, 작문, 문법, 문학까지는 다 읽고 보세요. 그게 더 유리해요. 아시겠죠? 비문학은 하나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 내가 지금 읽은 적이 없네. 자, 다음 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읽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물 좀 마시면서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자, LF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직접 있고 경쟁 있는데 얘는 발생 여부의 의미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뭐가 꼴래? 이게 가장 안 되는 학생들이, 독해가 가장 안 되는 학생들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뭔지도 안 꼽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계속 읽고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읽고 있는 거지. 안 꼽아서 그래.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방식은 복합체. 그럼 복합체 하면 빨리 유기적 갖고 와. 복합체 뭐 있었어? 표준물질. 그렇죠? 표준물질과 특정물질. 근데 그 복합체에 특정물질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특정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표지물질은 발색이었고 특정물질은 여기서는 항체. 그러면 특정물질이 항체인 놈이 바로 직접방식이니까 이렇게 묶어준 거야 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로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말 바꿀게. 목표 성분은 뭐가 되고? 항원이죠. 되겠습니까? 이 목표 성분은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네. 그렇죠. 항원이니까 항체와 결합하겠죠.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또 한 번 더 결합해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서 여기 결합해 되었나? 결합해 대해서 복합제 특정 물질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검사선에 있는 즉 반응막 쪽까지 가서 검사선에 항체와 또 한 번 더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림 그림은 다 이렇게 느껴지죠.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루의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자, 그러면 검사선 발색과 같은 말은 목표 성분이 검출이란 얘기야. 즉 여기 발색 여부, 여기서 발색은 목표 성분 검출. 그러면 반대로 경쟁 방식은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게 다르다고 했으니까 검사선이 발색되면 목표 성분이 검출 안 되었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숨겨놓을 거예요. 글을 어렵게 쓰려면.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경쟁 방식은 복합체에 뭐가 있다고? 목표 성분 자체. 말 바꾸면 뭐가 되죠? 말 바꿔보세요. 뭐가 됩니까? 항원 자체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아시겠죠? 홀 대박. 복합체 항원이 있어, 이미. 자, 만약 시루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루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림을 천천히 한번 그려주면
여기 이제 뭐 시로패드였나? 그리고 여기 결합, 그러니까 복합체가 여기 있지, 그지? 두 번째, 세 번째 반응막, 검사선과 그 다음에 표준선이 있는데, 자, 여기 복합체에도 항원이 있어. 특정 물질에 있고, 시로에도 항원이 같이 있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내가 먼저 갈래? 아니야, 내가 먼저 갈래? 이렇게 막 달라붙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복합체의 특정 물질은 뭐랑 같이 결합돼 있어? 표준 물질과 결합돼 있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 시로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자, 시료의 검사 시료의 항원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항원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체 항체와 결합한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발색이 안 돼. 그럼 뭐야? 거기에 항원이 많다란 얘기라는 거지. 시료의 항원이 많다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경쟁 방식에서는 발색이 되면 항원이 없다, 이 얘기지. 적다거나 없다란 얘기죠. 직접 방식, 네모는 세균 분자량이 큰 단백질,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 작은 놈, 이렇게 작은 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 읽었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방식인 네모 방식. 관련된 거 다 떠올라야 돼. 복합체에 어디에 특정 물질에 뭐가 항체가 붙어 있어. 따라서 발색이 되었다와 같은 말은 항원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은 복합체의 특정 물질에 항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색이 안 되어야지 항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시로에 항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세균 뭐 한 놈 더 있었어? 와, 뭐 같이 큰 거. 그 다음에 얘는 뭐, 아이씨, 몰라, 기억 안 나. 하여튼 작은 놈이야. 나중에 찾아보면 돼. 이렇게. 알겠죠? 더 많이 기억 못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내가 이미 풀었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곳은? 가보시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나중에 보고, 기억부터. 기억은, 시로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 항원.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하니 하면, 검사선은 말 바꿈 어디에요? 반응막이고, 반응막 전에 항체와 결합합니까? 했을 때 항체 어떤 놈? 그치. 결합시로의 복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의 항체와 결합하지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항체와 결합하니 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 이전에 항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원이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의 항원과 경쟁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검사선에 붙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얘는 맞네, 이미. 끝났네,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머지 볼게요, 혹시나 해서. 님과 달리 나중에 오시고. 기억은 시로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자, 시로에서 목표 성분, 즉 항원이 있었다면 이 얘기예요.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기억에는 뭐가? 자, 항원이 직접적으로 있고, 그래서 검사선에 항체가 있어. 그래서 이 목표, 항원이 검사선에서 한 번 더 결합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합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억만으로 이미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나중에 보고, 시로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뭐 묻는 거예요? 그림 묻는 거예요. 여기 시로가 있으면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검사선 먼저, 표준선 나중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상식에 기대도 됩니다. 문제 내용이 없으니까 상식에 기대라는 얘기예요. 검사선 도달하고 표준선 가죠. 그래서 표준선 도달하기 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착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억을 볼게요. 똑같죠.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지.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기억과 달리가 땡이에요.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나중에 보시고 니은부터 정상적인 검사로 시로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검사로 시로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라는 얘기는 항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성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이거 OAOX예요. 이거 좀 지워도 되지, 이제? 두 번째부터 끝났으니까. 반응막을 말 바꾸셔야 돼요. 뭐?
검사 성과? 뭘로? 표준서로 말 바꿔야지. 그러니까 나는 보면 일단 무조건 말 바꾸는 거야. 관련된 개념 다 떠올려서. 검사선, 표준선에 아무것도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냐? 검사선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 니은이니까. 표준선에는 정상적인 검사라면 무조건 발색되어야 되지. 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 니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푸는데 단순히 기억과 니은이는 세 번째 문단만 갖고 푸는 게 아니고 표준선에는 정상적인 반응이면 무조건 발색된다가 있었잖아. 두 번째 문단에. 그거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이게 앞에 것도 지정받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로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의 표준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했겠군. 자, 그럼 가볼게요. 목표 성분이 항원이 표지물질과 항원항체 했을 때 표지물질이 어차피 특정 물질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특정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했냐면 기억은 맞지. 기억은 표지물질의 특정 물질이 항체니까 그래서 결합했을 거고 항원항체 반응 때문에. 하지만 니은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표지물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항원으로 되어 있죠. 항원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말 바꾸면. 그러면 항원과 항원은 결합하냐? 못 결합하지. 그래서 결합이 안 됐겠죠. 그래서 5번은 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웬만한 문제 지금 36번 내용치 비슷한 것까지 다 풀었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기 문제가 남았어.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37번과 38번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읽은 부분으로만 보기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봅니다. 내가 읽은 개념이 아니다. 아니지. 그럼 못 푸는 거야, 얘는. 알겠죠? 진양성, 진양성, 위양성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얘는. 38번 봅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자, 보세요. 1번 볼게요, 일단. 아시겠죠? 자, A를 개발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봐. 무조건 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는 자, 말이 다 바뀌면 풀리는 거야. 자, A를 개발하기 전에 A가 뭔데? A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 LF 방식의 새로운 키트는 말 바꾸면 뭐야? 항원 항체지. 지문 읽을 때 그렇게 말 바뀌었지, 그지? 이걸 이용한 키트야. 이걸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 쭉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뭘 검출해야 돼?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걸 검출해야 돼.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말 바꾸면 이 균을 목표 물질로 삼아야 되니까 목표 물질을 한 번 더 말 바꾸면 뭐예요? 항원이죠. 자, 이걸 항원으로 인식하고 이걸로 새로운 키트를 만들어서 검출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항원과 결합하려고 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 돼, 안 돼요?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이게 풀리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가볼게요. A에 결합해 되는 표지물질에 자 A에 결합해 되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 어? 그럼 말 바꿀게 항원이 붙어있는 복합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다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좀 지웠지만 미안 자 세 번째 문단 보면 어? 항원이 붙어있는 복합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직접이에요? 경쟁이에요? 저 읽자마자 항원이 붙어있는 복합체 경쟁이 떠오르잖아 그치? 항원이 붙어있는 복합체, 그치? 특정 물질, 복합체, 항원이 붙어있는 자, 갔어. 다시 가볼게. 자, 그러면 항원이 붙어있는 복합체라고 하는 말은 경쟁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요. 됐나요? 이것이 들어가 있겠군. 그러면 자, 가볼게. 이것이 경쟁 방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 내용이 없는데 경쟁인지 아니면 직접인지? 아니요,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 경쟁하고 또 남는 게 뭐 있어? 앞에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에는 경쟁, 뭐에는 직접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내용이 있었잖아. 그리고 보시면 해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 됐죠? 그 다음에 경쟁은 뭐? 항생물질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살모넬라균은 세균이에요? 분자량이에요? 항생물질이에요? 균이잖아. 세균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얘는 경쟁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직접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경쟁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그냥 틀려버린 거야. 이미 끝.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냥.